수능시험이 임박해지면서 고3 학생들을 위한 격려 행사가 서울 대성고등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수험생들을 격려한 현장, 잠시 후 전합니다. 통일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한 통일선교 컨퍼런스가 필리핀에서 열렸습니다. 한인 디아스포라와 북한 목회자의 뜻깊은 만남, 잠시 후 현지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통일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보는 통화라 한반도. 오늘은 고려대 남강규 교수와 함께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역사 인식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강원 목사입니다. 서울 시민 10가구 중 한 가구는 가족들이 서로 떨어져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연구기관이 조사한 결과인데요.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건 못지않게 가족 간의 불화 때문에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참 쓸쓸한 마음이 듭니다. 가정은 작은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서로 견디고 깎이면서 또 성장하고 치유되는 과정이 있는 건데요. 이 과정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 사회적으로도 여러모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속편이 안 보고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견디며 성숙해가는 과정,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일일 겁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11월 5일 목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국내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서울 은평 교구협의회가 최선을 다해 시험을 준비해온 학생들이 긴장하지 않고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유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오는 12일 목요일에 실시됩니다. 수능은 전국 85개 시험지구 1212개 시험장에서 치러지며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9,434명 감소한 63만 1,187명입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수능으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은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남았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빨리 다가와서 실감이 잘 안 나는 것도 있고요. 또 일주일이 남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또 긴장이 되기도 하고 이러저러 약간 복잡한 심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서울 대성고등학교가 올해 세 번째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한 수능 격려 예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예배에는 학교가 속한 서울 은평구 교구협의회 12명의 목회자들이 함께했습니다. 학교 체육관에 모인 12개 반 420명의 수험생들은 목회자들의 기도와 설교를 통해 위로와 격려, 희망을 얻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수능 전에 우리가 이제 각 반별로 다니면서 기도해 줬어요. 근데 애들이 너무너무 갈급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지역의 목사님들 모셔다가 한번 학생들의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제 목사님들이 부탁을 드렸는데 목사님들도 적극적으로 환영하시고 협조해 주셔서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이번 행사의 백미는 12명의 목회자들이 고3 수험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미리 시험을 잘 치르는 것을 비롯해 앞으로의 비전 등을 위한 기도 제목을 작성했습니다. 목사들은 학생들을 붙잡고 기도 제목대로 안수하며 축복 기도했습니다. 복잡한 마음들을 좀 정리하고 차분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능이라는 큰 언덕도 있지만 또 이제 나중에 제가 커가지고 만나게 될 어려움들도 이제 잘 이겨낼 수 있게 있어야 된다 이런 자신감. 과 마음가짐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한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를 제목으로 설교한 백석교회 이왕재 목사는 수험생들에게 신앙은 평생을 좌우한다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좋은 대학이 전에 좋은 사람이 되라고 권면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그 밖에 교계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21일간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2015 다니엘 기도회가 지난 1일 시작돼 오는 21일까지 오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올해로 18번째를 맞는 기도회는 지난 1998년 오륜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중보기도한 것이 시작입니다. 18차 다니엘 기도회에서는 전국 1000개교회의 기도 제목을 받아 함께 기도하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매일 저녁 찬양과 말씀, 기도로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회 강사는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를 비롯해 전 청와대 경호원인 김규현 장로 등 목회자와 평신도로 구성됐습니다. 한편 다니엘 기도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신앙 때문에 목숨에 위협을 느끼는 두 파키스탄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파키스탄을 탈출해 스웨덴 땅을 밟았는데요. 그런데 스웨덴 이민국은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급증하는 난민들로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어디 이들뿐이겠습니까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 스웨덴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Hundreds of thousands of Muslim migrants have sought a better life in Europe. Pakistani Faisal Javid became a Christian after he arrived in Sweden. I don't have any more belief in Islam. Faisal fell in love with Eka, a Christian woman from the country of Georgia, who introduced him to Christ. He was baptized last April, but unlike many other migrants, Faisal soon faced rejection from his host country. The word is out. If you're a Muslim and you're from Syria, you're welcome here in Sweden. There's an open border. But if you're a Christian and you're from Pakistan, you may as well pack your bags and go home. The Swedish Migration Board issued a deportation order against Faisal and his family. Faisal would be sent back to Pakistan, his wife and daughter to Eka's home country of Georgia. Eka could barely talk to us about her plight. She tearfully told us she wants her family to remain together in Sweden. Not only would deportation separate a family, but it would also endanger Faisal's life, because Muslims now consider him to be an apostate. If we will be deported, our family, relatives, friends, and everyone, they just think this is their responsibility to kill us. We want just to save our life. I want to stay with my family. They didn't care whether he was a convert or not. And the practice here in Sweden has so far been that no Christians from Pakistan need any protection. Faisal's lawyer, Gabriel Downer, sued the Swedish government, charging it had violated European Union rules that require protection for Muslims who convert to Christianity. He says the court agreed. So the court said, this can't be done, and sent everything back to the migration board and said, you have to do your homework and do this properly this time. Eventually, Faisal and his family may be allowed to stay in Sweden. As long as Faisal can prove that he is a true believer, he's safe. But how does Faisal prove his conversion is sincere, that he didn't just pose as a Christian to get asylum? His pastor, Joel Backman of Elam Church, sent a letter to the Migration Board. He admits gauging faith is difficult. How do you determine my faith, and how do I determine yours? So we write what we can, and that is the visible things. They come to church, they pray, they're part of our Bible studies, they're part of our ministry as a whole. I mean, that's what we can say to the government. And we can throw in, like, an assessment. I believe this is sincere. We pray that this family will be able to stay in this country, and I pray that you will just continue to grow their faith. Before Elam, Faisal attended a house church led by Gabriel Blad. He says Swedish Migration Board officials have trouble distinguishing between relationship and religion. They'll often ask Christian converts technical questions. We have got very strange questions sometimes. They have asked about liturgical colors and things like that. And they don't know those things. If you have been meeting in a simple home, discovering Jesus together, read the Bible and discovered Jesus, they don't know about church traditions. Nothing. They know about Jesus. They love Jesus. And in another case, one Pakistani's love for Jesus nearly cost him his life. Former teacher Herman Fernandez, who changed his name from a Pakistani one, taught Western ideas to students in northwest Pakistan. That's when he started having difficulties with hardline Muslims. I got threats from two students who their parents were imams in the area. What did they say? What was their concern? They felt you're instilling Western ideas? Yeah, and that you are a kafir and you are bringing kafir thoughts to our society. In addition to being called a kafir, someone who has rejected Islam, Herman was also accused of being an American spy because he assisted some Western organizations. He said he and two colleagues were kidnapped in September 2011. Herman claims he witnessed their murder. On the second or third day, they beheaded one of my colleagues. One of the two guys that were with you, one of them?
Yeah. So, and they forced me to watch it. And yes, I have to live. I'm trying to get over this. Yeah, but he said a second colleague was beheaded several days later. The murder was videotaped. He said eventually one of his captors helped him escape. Afterwards, he fled to Sweden, where the Migration Board denied his asylum request. They don't see that my life is in such a danger in Pakistan. And if you are deported, what will happen to you? What can I say? They would get me either from the airport or they would... That would be the last of me. Gabriel Downer also represents Herman. He wants the Swedish government to do a better job of considering the plight of Pakistani Christians when deciding cases like Faisal and Herman. Give them the same benefit of the doubt as they are giving today to other refugees coming into Europe. Gary Lane, CBN News, Stockholm, Sweden.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통일선교 컨퍼런스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현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일준 선교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일준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통일 선교 컨퍼런스가 있었다고요? 지난주 29, 30일 양일간에 걸쳐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한 마닐라 한인 연합교회에서 통일 선교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오전에는 학생부, 대학 청년부, 그리고 어른 성도들로 나뉘어져 눈높이에 맞는 강의와 토론이 진행되었고요. 네. 저녁에는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집회 형식으로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 컨퍼런스의 대상은 통일 시대를 살아갈 통일 다음 세대들이 제일 중요한 대상이었고요. 더불어 일반 모든 성도님들과 선교사, 목회자들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 컨퍼런스는 북한 기독교총연합회 주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한국에서 9분의 강사분들이 오셨는데요. 모두 통일을 위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탈북 목회자 분들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참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한인 디아스포라들 그리고 북한 목회자들과 함께하는 정말 뜻깊은 자리였을 것 같은데요. 이번 행사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마련되었나요? 네, 필리핀에 남북 청년들이 함께 생활하며 통일 미리 살아보기를 하고 있는 주빌리 아카데미가 몇 년 전부터 마닐라에서 통일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던 중 한국의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와 함께 디아스포라 한인들에게 통일을 준비하는 컨퍼런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고 많은 북기총 소속 목회자들께서 마음을 같이 해주셔서 필리핀에서 처음 해외 컨퍼런스를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번에 필리핀에 오신 분들은 6분의 탈북 목회자분들과 세 분의 북한 사역자분들이십니다. 네네. 모두 자비량으로 오직 통일을 간절히 소망하는 분들께서 디아스포라 통일의 두 날개라는 주제로 귀한 컨퍼런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방학을 이용해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이 뜻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통일 시대를 살아갈 다음 세대들이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방학인데도 이른 아침부터 모여 통일에 대해 깊이 마음을 나누었던 것이 이번 컨퍼런스의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이번 기회에 북한 출신의 많은 탈북 목회자분들을 직접 만나 교제할 수 있었는데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져가는 첫 걸음으로 충분할 만큼 큰 기쁨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선교사님께서도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무엇보다 함께 참여한 북한 출신 목회자들에게도 정말 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분단 70년을 맞이하는 뜻있는 한 해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만큼 한국 교회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에게는 거리가 좀 많이 있어 보였습니다. 네네. 탈북 목회자분들이 디아스포라 한인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첫 마음은 이렇습니다. 서로 이유와 목적은 다르지만 네. 태어나 자란 조국 땅을 떠나 타지에서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임을 느끼면서 통일을 준비함에 있어 디아스포라 한인들의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것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네. 디아스포라를 깨우고 함께 협력한다는 것은 통일이 바로 우리 눈앞에 왔다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탈북 목회자분들과 함께했던 북한 선교 컨퍼런스는 이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고 여겨집니다. 네네. 통일을 준비하는 정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또 이렇게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그리고 한인 교회들의 역할과 중요성 정말 저희도 이번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북한 관련 이슈를 살펴보는 통화라 한반도 시간입니다.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강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 하면은 텔레비전 틀면은 나오는 게 교과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특별히 역사 교과서 문제인데요. 우리 북한에서는 역사 교육을 또 어떻게 시키는지 또 역사 인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뭐 우리 사회가 최근에 이제 역사 교과서를 둘러싸고 이제 많은 지금 얘기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북한의 역사 교과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북한은 이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막스 레닌주의에 입각한 그래서 이제 유물사관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있죠. 유물사관에다가 그렇죠. 이제 그 계급투쟁 뭐 이걸 기본으로 해서 역사 인식이 형성되어져 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1960년대 중반부터 북한에서는 이제 그 주체 사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70년대 때 이제 체계화되어지고 80년대 초에 거의 이제 완성이 되어져 갑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그 공산주의 사관인 그 계급 사관이 이 또 유물 사관이 주체 사관으로 이제 좀 바뀌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주체 사관은 다른 게 아니다. 주체 사상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건 김일성 사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 아, 그래서 무슨 이제 그 주체 사관에 입각해 가지고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반도 역사를 재정립하고 세계사도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만든 거죠. 그러다 네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북한에서는 그 주체 사관에 입각해가지고 그 연호도 다릅니다. 네네. 북한은 이제 주체 연호라고 해서 김일성이 1912년에 태어났는데 그걸 이제 기점으로 해서 올해가 2015년인데 북한에서는 주체 104년이라고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편적으로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BC, AD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있고 그것이 이제 보편적인 그 연호 구분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그 생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체 연호를 쓰는 것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 주체의 사관, 역사를 쓰고 있는데 그 주체 역사는 다름이 아니다 바로 그 김일성을 절대 우상화하기 위한, 신격화하기 위한 뭐 그런 그 사관이죠. 네네네. 그래서 말은 이제 뭐 자주 주체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김일성의 또 그건 이제 김정일, 김정으로 이어지는 그 수령의 어떤 절대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뭐 주체 사상도 얘기하고 왔는데 주체 사상을 보게 되면 뭐 인간이 세계 중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북한은 실제 인간이 세계 중심이 아니고 주민이 세계 중심이 아니고 수령이 세계 중심이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잘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북한은 이간에 그런 그 주체 사관에 입각해 가지고 그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라는 네네. 것이 이제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 공산주의 하면은 유물사관 이렇게 네. 배웠는데요. 특별히 독특하게도 북한은 이렇게 주체 사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유물사관에서 예. 주체 사상으로 전환이 되어졌는데 이 독특한 어떤 역사의 변화, 인식의 변화인데 그 시점이나 그 이유가 특별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 사관은 이제 막스가 유물사관 아닙니까? 네네. 인간은 이제 물질이라 해가지고 아주 그 어찌 보면 아주
그 단백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진화 발전해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 그 뭐 사실 또 아닌 그런 그 물질 사관을 가르치고 있는데 결국은 그게 다 그 사회주의가 무너짐으로 붕괴됨으로써 그 막스 공산주의 사상의 호구성은 다 드러났는데 이 북한에서는 이제 그렇게 시작했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체 사상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하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김일성 사상이 막스 사상보다 더 우수하다. 뭐 이런 논리로 해가지고 북한이 이제 주체 사상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만들어 나가는데 그 주체 사상이 뭐 애초에는 사상으로 얘기된 건 아니고 이 50년대 말 60년대 초에 중국과 소련의 그 이념 논쟁이 벌어졌을 때 네네. 거기서 북한이 이제 외교적인 방편으로 뭐 주체, 자주 이런 용어를 썼다가 그게 나중에 이제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그런 그 사상의 논리로서 이제 이용, 당하기 시작을 하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70년대 때 이제 주체 사상이 정립이 되어져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간을 중심에 놓고 하면서 인간의 자주성과 창조성과 의식성을 이렇게 주체 사상에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간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인정한다 그러면은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어떤 비판 능력과 자유를 인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비판 능력과 자유는 얘기하지 않고 자주성과 의식성, 창조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북한 주민들한테 다 인정해주면 좋은데 네네. 그것이 수령의 지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수령이 절대자, 신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로 돼 있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북한에서의 어떤 그 인간이 있다 그러면 유일한 자유인은 수령밖에 없는 겁니다. 네네. 나머지 뭐 북한 주민들은 수령의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나 지시에 따라야 되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체 사상의 어떤 그 맹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그걸 잘 모르고 겉피상적으로 하다 보면 잘못하면 또 거기 또 이렇게 혹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예, 또 예. 문제되는 것이 뭐 요즘 교과서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교과서 내 일부 교과서는 그 주체 사상이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그랬던, 예, 이건 아주 큰 문제다. 예, 예,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 주체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한다. 간단하게 뭐 언급하면은 북한은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면서 네네. 이왕 내용을 소개했으면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결국 우리 자유민주주의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 주체 사상이 결국은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은 왜 자유와 그리고 비판과 인권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느냐. 네네. 이런 내용을 안 담고 그렇군요. 북한에서 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담다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네. 아마 이번 교과서 문제도 바로 그런 데서가 시작된 것이다. 네네. 이런 교과서 가지고는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가지고 똑바로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고 학생들도 잡치하면 잘못 된 사상으로 경도되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데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네. 최근에 그 교과서 문제가 이슈화된 것은 바로 교수님 지적하신 그런 좀 편향된 문제도 네. 좀 국가가 좀 개입해서 좀 하겠다 그런 논리인데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렇게 반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북한은 물론 당이나 또 어떤 특별한 세력들이 이 교과서를 집필하고 그렇죠. 또 관리 감독하겠죠? 예, 북한도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국가에서 네네. 하는데 노동당에서 이제 노동당에서 다 또 예. 노동당에서도 아주 그 뭐 예를 선전 선동부 그 안에 또 뭐 역사를 해가지고 파트를 해서 그 이제 아주 전문적으로 정말 그러니까 북한은 역사가 이제 김일성 중심으로 역사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그 새로 짜 맞추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자신들이 만든 역사에서 조금 약간 다른 부분이 생기면 또 역사를 폐기합니다. 아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 교과서는 다 폐기해 가지고 새로운 내용으로 또 합류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북한의 관점에서 볼 때 과거의 모든 역사를 현재의 관점에서 보는 틀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 큰 틀은 무엇이고 또 그 큰 틀을 가진 우리와 큰 차이를 보이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네. 이제 우리 뭐 한국사를 썼을 때는 이제 보편적인 네. 역사관에 입각해가지고 우선 사실의 기초로 해가지고 하면서 또 했을 때 이제 전체적인 어떤 민족의 관점에서 쭉 기술을 하지 않습니까? 민족적 관점. 예, 예. 네. 근데 북한에서는 이제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이제 북한뿐만 예. 아니라 이 공산주의 자체가 왜냐하면 마크스의 그 유물사관 자체가 자기 이론의 틀에 맞춰가지고 역사를 해석하다 보니까 네네. 필요한 것만 끌어쓰기 때문에 사실 마크스의 역사관 자체가 왜곡된 겁니다. 실제 역사를 보더라도 뭐 계급투쟁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사회가 변화 발전된 사례는 없거든요. 그렇군요. 아주 소수적으로 계급투쟁이 있었고 뭐 이런 건 있었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그 틀에 맞춰가지고 그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끄집어 넣어가지고 확대하니까 사실 마크스의
역사 사관 자체가 사실 왜곡된 건데 예. 북한의 그 저 주체 사상은 더하죠. 그건 이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역사를 하다 보니까 다 깨맞추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김일성이 우리 역사의 보편적인 어떤 중심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만들게 되고 그래서 과거의 역사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지금의 어떤 김일성의 어떤 수령 절도 체제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차원에서 이제 네네. 역사를 만들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역사라는 것은 그야말로 고대, 중세, 근현대 긴 그 시간을 다루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근현대사가 그러니까 김일성이 태어나고 난 이후의 역사가 북한의 전체 우리 한국사 한국 역사에서 80% 이상을 차지해요. 네네. 북한에서는 예. 그렇게 역사 교육을 기대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네네.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고대, 네네. 중세 또 근현대에게 균형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배제를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김일성 이후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 역사의 80% 이상을 가지고 그렇군요. 할애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네네. 제대로 된 어떤 역사적 이해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네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또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는 어떻습니까? 예, 그것도 이제 많은 차이가 나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설, 또 추석, 뭐 여러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북한에서는 사실 지금은 이제 북한에서도 그걸 이제 명절로 쓰고 있지만은 과거에는 이제 한때는 그 명절을 또 없앴습니다. 이건 우리 민족의 그렇군요. 고유의 명절인데 네. 이것은 이제 과거의 어떤 그 봉건 시대의 유습이다. 아, 또 이제 봉건 시대 그러면 예를 조선 시대 때는 양반이 지배하는 시대였다. 뭐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지배자, 피지배자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역사를 보기 때문에 오랫동안은 우리 그 역사에서 문화적으로 유구하게 내려왔던 것도 전통도 그것도 아, 그 시대의 지배자들의 어떤 문화다. 그래가지고 한때는 북한이 그걸 다 없앴습니다. 설날도 없애고 추석도 없애고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후반에 와가지고 이제 다시 그걸 이제 복귀시킨 것이죠.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김일성 생일이나 뭐 김정일 생일을 가지고 예를 들어 당창건일 같은 날 당창건일 가지고 최고의 민족의 명절로 네. 기념을 하는 거 보더라도 이런 어떤 그런 우리 민속에 대한 그런 역사 기술 인식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 쭉 그 축적되었던 부분들도 북한에서는 이제 그걸 항상 지배자냐 피지배자냐 이렇게 나눠 가지고 지배자의 역사는 다 빼버립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떤 역사의 어떤 유산물을 가지고 사실은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또 역사 인물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역사 인물도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뭐 김일성 이후는 김일성 중심으로 그전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는 역사를 가지고 항상 그들이 소위 얘기했던 뭐 인민의 역사다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 어떤 특정한 그 개인의 업적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무시해 버립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한글 창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종대왕을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근데 북한에서는 한글 창제 세종대왕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뭐 그 당시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만든 건데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그 당시 조선 시대 때의 어떤 그 인민들의 창의적인 것으로 나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그 근현대사 들어와 가지고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김일성이 그 우리 해방되기 전에 항일 무장 투쟁을 했다고 밝혀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것도 사실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네네. 아, 또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미미했는데 네네. 그걸 이제 확대하면서 다른 어떤 독립운동,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김자진 장군이나 우리 또 임시정부의 활동이나 또 뭐 우리 홍범도 장군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그 독립운동에서 또 일본과의 항일 무장 통해서 큰 승리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네. 거는 기술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독립운동 또 네. 일제시대 때 김일성이 다 한 것도 네, 남이 한 것도 자기가 한 것으로 네, 이렇게 왜곡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뭐 예를 들어 김일성 말고는 다른 어떤 인물도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기술을 하지 않고 혹 기술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건 잘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은 김일성 장군의 이런 지도 노선을 따라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네. 정말 역사를 조금 알고 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정말 이건 역사책도 될 수가 없고 정말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가 통일 시대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많은 문제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그런 왜곡된 역사를 배웠던 학생들과 또 세대들과 우리 우리 역사를 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그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예,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네. 워낙에 체제 이념도 다르는데 역사마저 다르니까 네네. 서로 뭐 만나서 역사 공유를 못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그 한국으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충격을 받는 것이 6.25 전쟁이 북한에서는 미국하고 남한이 일으켰다라고 북침했다고 예. 배우다가 여기 와서 이제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 남침이다. 북한이 네. 쳐내려왔다라는 걸.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아주 그 문화적 충격이 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통일이 되더라도 지금의 어떤 북한의 역사 내용 가지고는 우리하고는 역사에서는 공동으로 인식할 내용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좀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우선 우리의 네. 올바른 역사, 사실의 기초에서 이거부터 이제 잘 다져놓고 네. 나중에 이제 통일이 되면은 네.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역사를 다시 이렇게 좀 구성을 하고 또 해석을 하게 되면 그 조금씩 역사를 제대로 복원할 수 있는 것이죠. 네네. 역사는 우선 중요한 것은 특히 근현대사 가까운 시기일수록 많은 사람이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우선 사실이 중심이 사실이 되고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해석을 네. 이제 해석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여러 가지 중지를 모아가지고 해 나가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네. 우선은 그 허구의 역사는 우선은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네네. 오늘 교수님 통해서 북한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또 인터넷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처럼 역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는 때가 또 있었나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모두 역사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고 또 다음 세대에 두고두고 부끄러운 평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오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